이번 시간은 그 2장 기초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 건물의 하중을 안전하게 지반으로 전달하는 땅속 구조를 보통 기초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하중을 보통 이겁니다. 수직 부재인 보통 기둥. 그러면 보통 수직 부재는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벽이 될 수도 있겠죠. 벽을 통해서 사람도 몸무게를 다리를 통해서 발바닥으로 전달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둥이 있는데 이것을 밑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속에 현재 이 이제 이렇게 기초를 만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이 땅속 구조를 기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 보면 이게 이제 기초판이 되는 게 기초판 또는 기초슬래버라고도 칭하고 바닥판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간략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초판, 기초슬래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밑부분, 이제 기초판 밑면부터 이 아랫부분을 지정이라고 해요. 지정. 그럼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설명을 간략히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면 거기 파일 말뚝을 이렇게 박았습니다. 말뚝. 그럼 보통 지반이 약하면 이제 땅 속에다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말뚝이 이렇게 하나 그립시다. 이렇게 해서 이 말뚝을 이렇게 박을 수가 있습니다. 짧게 그립시다. 그럼 이렇게 보면 보통 이 기초판 밑면을 기준 잡아서 밑에 이 아랫부분을 여기서부터 지정이란 용어를 쓰는 게 지정. 지정은 보통 이것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기초나, 지정은, 자, 이런 기초나 지반을 해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칭합니다. 지정. 지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정. 그러면 보통, 우리도 보통 신발, 구두 밑창이라고 하죠. 밑창. 구두 밑창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동화 밑창. 그래서 기초판을 그래서 여기 바로 뭔가 하면 요 콩, 요걸 밑에 치는 콘크리트를 밑창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밑창에 치는 콘크리트라고 해서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밑창 콘크리트. 그리고 밑에 이제 돌을 다지는데 이 부분을 잡석 지정이라고 해요. 잡석 지정. 보통 잡석은 원래 무엇을 잡석이라 하는가 하면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 해요. 막핀 풀을 잡초라 하다시피 돌석자 써서 막 생긴 돌이에요.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 해요. 막 생긴 돌을 다져주는 것이 잡석 지정이라고 합니다. 잡석. 그래서 여러분들, 잡석은 좀큰 돌이고, 그 잡석보다 작은 돌이 자갈이 되는데, 그럼 자갈 다지면 자갈 지정되는 거고, 그러면 간단히 이겁니다. 다져주는 거지. 그럼 지반이 약하니까 보강을 해주는 걸다 지정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땅을 이렇게 다져주는 그런 거죠.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막 생긴 돌을 다져준다 해서 잡석 지정이라 하고 말뚝 박아주면 말뚝 지정이 되는 거예요. 말뚝 지정. 그러면 이제 지정 경계면은 기초판 밑면을 경계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기초보라는 게 나옵니다. 기초보.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기초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기초보. 그러면 빗방향으로 이 세선 끈그 이 표시가 도면에서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 표시입니다. 대각선으로 세선을 끊는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표시법입니다. 이 표시법이 철근 콘크리트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기초보라고도 하고 또는 지중보라고도 해요. 땅 속에 있는 보. 기초를 연결해 줬다 해서 기초보 또는 지중보 이렇게 칭합니다. 원래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 부재인데 이제 기둥의 아랫부분을 잡아줬다. 기초와 같이 잡아줬다 해서 기초보 또는 땅 속에 있는 보라 해서 지중보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지중보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간략히 이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기둥과 그럼 기둥의 힘을 갖다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주각이라고 해요. 주각 기둥 쩌자 써서 주각 부분이라고 해요.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하는 부분 쉽게 이야기하면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을 응력이란 용어를 주각이란 용어를 씁니다. 주각 기둥과 기초 사람으로 치면 저 부분이죠. 발목 부분이 주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는 거기 뭐 아킬레스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발목근들이 딱 잡아주고 있는데 요 부분을 주각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나중에 기둥의 머리 부분하고 이제 수평부재가 맞닿는 부분을 기둥주 주두 머리두 주두라고 하고 몸은 주신이라고 하고 보통 주두 근데 이 주신은 보통 시험에 안 나오고 혹시나 주두나 주각은 간혹가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거 그러면 거기 1번에 기초 해놨죠? 기초는 기초판과 지정 등을 다 통해서 기초라고 칭하고 기초라고 하고 1번 했죠? 기초판 해놨죠? 기초구조의 응력을 지반이나 지정에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뭐다? 기초판. 여기 이제 사람은 발바닥이 기초판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리고 3번 지정해놨죠? 지정. 그래서 세 번째 지정해 보시면 기초판을 받치기 위한 잡석 다짐 등 말뚝이 이런 거 있죠? 설치하는 부분. 이걸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 이걸 다 뭐라 한다? 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 그리고 밑에 보면 동결선이 나옵니다. 동결선. 뭐 동결심도라고도 하고요. 동결심도 또는 동결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결선. 그러면 자 보통 겨울철에 땅이 얼죠. 지표가 어는 최대 깊이를 동결선, 동결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결선, 동결심도가 시험에 나온 거는 왜 나왔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겨울철에 땅이 얼게 되면 땅에는 사실상 뭐가 있습니까? 흙만 있는 게 아니라 습기가 있어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 얼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팽창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면 건물이 어떻게 위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빙기가 돼서 녹게 되면 다시 내려앉게 되겠죠. 그런데 동일하게 올라갔다 동일하게 내려오면 관계가 없는데 태양이 비치는 어떻게 됩니까? 남쪽에 땅이 먼저 어떻게 녹죠. 음지는 서서히 녹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먼저 녹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울읍니다. 기울면 건물이 위험해지죠. 그것 때문에 부동침하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결선 개념이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있죠. 여러분들이 거의 아는 거죠. 그림에 사진 보시면 이 P사의 뭐다?
사탑이죠. 기울어진 탑입니다. 원래 비자 사탑이 초반부터 이렇게 진 것은 아닌데,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지었는데 약간 기울어진 겁니다. 부동치마로 인해서. 그러면 이 부동치마가 너무 심해져서 얘가 붕괴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강해 놨습니다. 위험해서. 만약에 지금 기술력으로는요, 얘 똑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웁니다. 그런데 세우면 관광객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기울어지니까 가는데 똑바로 세워놓고요.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동치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결선은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건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시험에 나오고 지금은 잘하면 지문 정도 나온다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결선은 기억하실 것이, 자, 거기에 제가 나오죠. 3번에 보면, 아, 이제 4번에 보면 각 지역의 동결선 나오죠. 북부, 중부, 남부가 각각 틀려집니다. 왜냐면 추위가 다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북부, 중부, 남부. 그래서 올해 여름에 많이 더웠죠. 올해 많이 더웠다 보니까 이래 돼. 아, 여름에 더위를 한참 그 당시 있잖아요. 더운 당시 아, 견디다가 아, 저런 베트남 같은 데 있죠. 인도네 이런 데 가면요. 의외로 그때 한참 더우니까 그때 가니까 고시기 딱 가니까 거기가 견딜만 하더래. 그렇게 안 됐어요. 견딜만 하더라도 덥더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추울 때 가면 덥겠죠. 인간은 간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북부는 120, 중부 90, 남부 60 정도 전후가 되다. 그래서 중부 지방 가지고 시험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북부 지방이 시험 지문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간단히. 그러면 요거는 저겁니다. 중부지방은 어디가 중부지방인가? 아마 자, 그죠? 서울, 경기도, 인천 있죠? 강원도 이 부위가 중부라고 하고, 충청도 일부하고 이렇게 여기가 중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다? 밑에는 남부 이렇게 보시면, 북부는 저기 있죠? 위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기초의 분류 등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2번에 기초의 분류. 자, 기초의 분류에서 먼저 1번에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저 기초 슬래버 기초판이 어떻게 됐느냐, 형식에 의한 분류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거기 보시면 무슨 기초 나온다? 독립기초.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게. 그래서 이것은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게 독립기초예요. 그러면 사람 다리가 무슨 기초다? 독립기초죠. 다리 하나에 발바닥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기초는 기둥, 단일 기둥에 기둥 하나에, 기둥 한 개에 기초판 한 개가 있는 게, 기초판 하나가 받치는 게, 이것이 독립기초예요. 그러면 기초판 면적이 크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적은 거고. 그래서 얘는 거기에,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자, 2번에 해서 해놨죠? 기초판 모양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하며 넓이는 지내력이나 말뚝의 지지력 등을 고려해서 적당한 크기로 설계한다 했죠. 그럼 지내력이란 용어 나오죠. 지내력. 지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 지내력은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지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 요것을 지내력이라고 합니다. 지내력.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지네릭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크기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자, 이거죠. 어려서부터 발바닥이 크게 튀어나온 거죠. 성장하면서 어떻게? 발바닥도 커져가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거죠. 키 큰 사람들은 발바닥 커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대표적인 왕발이, 누가 왕발이십니까? 누가 발바닥이 굉장히 큽니까? 키 크고 하중 많이 나가면 발바닥 커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대표적인 키 큰 사람 하면 누굽니까? 옛날에 테크노 권리 아십니까? 최홍만 씨? 최홍만 씨 발바닥 되게 큽니다. 발문수 커야 되죠? 뭐 저번에 강호동 씨하고 비교했는데요. 강호동 씨 신발이 굉장히 귀여워 보여서 아기 그 최홍만 씨 그 옆에 갖다 대니까 옆에 강호동 씨가 최홍만 씨 옆에 있으면 좀 귀엽게 보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강호동 씨 우락부락 한데 비교 대상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틀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몰라, 제가 보기에도 잘 안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무슨 기초 있다? 복합기초예요. 복합기초. 자,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겁니다. 그것만 딱 체크하세요.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의 기둥. 그런데 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최소한 두 개는 돼야 돼요.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그럼 기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기초판을 하나로 딱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기초다? 복합기초다. 최소한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기둥입니다. 두 개 이상의 기둥을 갖다가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받치는 거예요. 기초판 하나가 받치는 이것이 복합기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연속기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보면 연속기초 또는 이걸 줄기초라고도 하죠. 줄기초. 그래서 연속기초 줄기초는 거기 해놨죠. 벽도는 1년의 기둥을 자 우리가 1년의 기둥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1년의 기둥을 받칠 수도 있고 아니면 벽을 받칠 수도 있네. 벽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적조 단독주택 벽돌집을 보시면 돼. 벽돌집. 벽돌집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면 자 기초가 있으면 자 이겁니다. 방과 방 사이에 벽돌 벽을 쌓아놨어요. 지금 단독주택이 벽이 이렇게 있는데 방과 방 사이 그럼 방 그 벽체 밑에다 기초가 연속으로 이렇게 줄지어서 가는 게 이것이 쭉 줄지어서 가는 게 기초가. 이것이 무슨 기초야? 그럼 철근 콘크리트 기초가 벽체 밑에 연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연속기초, 줄기초 이렇게 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연속기초, 줄기초는 좀 조적조의 기초에 많이 쓰고 있어요. 조적조, 벽돌. 이 조적조의 기초가 연속기초, 줄기초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연속기초, 줄기초는요. 옛날 5층짜리 아파트일 때도 지었었어요. 5층짜리 아파트. 지하를 안 넣었을 때. 5층짜리 아파트 지면서 이거 온통 기초로 하기는 무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차도 별로 없었고 사실 5층짜리 아파트 지을 때 차가 별로 있었습니까? 차만 끌고 다니면 와 진짜 그때 사장님 맞죠? 그때는 최소한 배가 좀 나오고 이런 분도 있죠. 그땐 인격이라 했는데 지금 배 나오면 다 똥벼락하죠. 그때 이제 차 몰고 있는데 그때 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 아파트 나올 시절이죠. 그때는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건물을 높게 안 짓고 다 지상 주차만 해도 지상 주차장도 남았습니다. 요새는 막 지하 3층까지 내려가고 막 이런 지상 있는데도 막 복잡죠. 와, 너무 요새 주차난이 심해서. 그래서 그때의 기초가 줄기초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뭔가 막 지하 주차장을 넣잖아요. 건물 바닥 전체를 뭐다 온통 기초로 가는 거예요. 요새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연속 기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신 온통 기초. 온통 기초는 뭐 전면 기초라고도 하고, 전면 기초. 이거는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판으로 만드는 거죠. 건물 바닥 전체를,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판으로 만드는 게 기초판으로 설계한 거. 이것은 온통 기초예요. 그러면 온통 기초는 어느 때 설계하는가 하면 도심지 연약 지반의 기초는 다 이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심지 연약 지반. 연약 지반의 기초는 온통 기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기초.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앞으로 소장님 하시거라면 밑에 지하 지나가면요 빨리 그 공사 설계도에 혹시 뭐 아파트 밑으로 지하 지나간다 이러면요 그 공사 뭐 지하철 지나간다 뭐 한다 하면요 공문 띄우세요. 그거 띄워가지고 우리 밑으로 지나가면 집안 우리 아파트 단지 치마에 대한 무슨 대책을 수립하고 지나가는지 공물 띄워가지고 받아야 돼요. 이의 제기해야 돼요. 그럼 공사하기 전에요. 미리 다, 뭐, 아니면 전문기관을 불러서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전, 공사 전 해가지고 사진 다 찍어놓고, 얘들이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건물에 균질이 가기 시작한 거 있죠? 그걸 갖다가 다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적 자료가 됩니다. 근거가 돼요. 너들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갔다. 이니까 그 전에 지하의 상태. 그럼 가장 편한 것이 뭔가 하면요. 지하 부분의 벽 있죠. 여기는 마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균열이 잘 표시되거든요. 마감을 하면 잘 표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하 그것부터 제일 먼저 가거든요. 상태를 다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전. 공사하고 나서 얼마 경과후에 사진을 딱딱 찍어내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확실히 설명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류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종류는 네 가지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자 무엇을 보시는가 넘겨보시면 지정형식의 한 분류가 나와요. 지정형식 두 번째. 첫 번째는 기초판 형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지정형식이에요. 우리가 지정은 집안을 보강해준 부분 아닙니까? 밑에. 뭐 지정형식에 따른 분류. 그러면 지정형식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보시면 먼저 자, 이 종류가 네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1번에 직접 기초가 있고요. 직접 지반이나 경면 지정을 해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말뚝 기초가 있고요. 말뚝 기초 그리고 피어 기초가 있죠. 우물통식 기초. 피어 기초는요. 교량 교각을 교량의 교각을 파 들어가서 기초 만들 때 할 거를 그걸 피어 기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망 기초라고 해. 자망 기초.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막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시고 얘만 기초판 형식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돼. 그러면 지정 형식은 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돼. 직접 기초하고 말뚝 기초. 그럼 아까 지정을 했다 했죠? 지정. 맞죠? 지정은 보강해 주는 거 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접 기초는 경면 지정을 하는 게 경면 지정.
그러면 경미한 지정을 하고 기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는 경미한 지정이야. 밑창 콘크리트 지정 정도나 잡석 지정 같은 거, 이런 건 경미한 지정입니다. 이 정도 하고 위에다 기초판 설치하는 것은 직접 기초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니다. 둘이 키잴때 일반 구두 신고 딱 재면 키 서로 재죠. 운동화 서로 신고 하면 키 재죠. 밑에 저거 키 높이 깔창 없지 않습니까? 보통 구두나 일반 구두나 저거 있죠. 운동화는 거의 높이 일정하게 거의 만들어지죠. 거의 대부분 키 높이 빼고 맞죠. 그럼 키 높이 그 깔창 끼었으면 막 깔창 빼들어가버리는. 보통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경미한 지정 정도 해주는 것은 직접 기초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뚝 기초는 뭐 하나? 말뚝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뚝 지정. 말뚝 지정한 게 말뚝 기초예요. 쉽게. 말뚝이 들어가야지 말뚝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그린 좌측에서 공부를 좀 하고 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거죠. 자, 이 말뚝 박음, 이거는 말뚝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습니다. 말뚝이 없게 되면 이렇게 하고 바로 하면 이거다. 직접 기초로 보겠다는 게. 직접 기초. 그럼 잘 모르시면 이렇게 보면 돼. 밑창 콘크리트는 사람으로는 양말 신는 게 밑창 콘크리트라고 보고, 일반 구두나 운동화신은 뭐다? 잡상. 이렇게 보시면 되네. 그 정도는 경미한 지정으로 봐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말뚝 박으면 무엇이다? 말뚝 지정을 하면 말뚝 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그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우측 페이지에 이제 흙 파기 보도록 한다. 큰 3번 흙을 파는 거. 그러면 기초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될거 아닙니까? 땅 파서 기초를 설치하겠죠? 그런데 이흙 파기, 흙을 파는 거. 큰 3번에서 흙 파기 쪽에서 간단히 보시면, 흙 파기는 뭐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흙 파기 공법적인 측면에서 흙 파기 땅을 파는 거에서 요 3번 흙 파기 터파기 공법, 땅을 파는 공법. 곱하기 공법에서 보시면, 그래서 1번에 아일랜드 공법이 나옵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영국의 한섬 아닙니까? 아일랜드 있고, 거기 뭐 잉글랜드하고 몇 가지, 아 이제 섬을 다 모르겠어. 스코틀랜드하고 짬뽕 되죠 영국이. 자, 그러면 흙파기 공법은 이겁니다. 자, 먼저 거기 번호가 21번, 번호가 21번이구나. 아일랜드 공법은 보통 이 트렌치크 공법하고 역순입니다. 트렌치크 공법. 그러면 한 번에 텁하기가 어려울 때 나눠서 파는 거예요. 아일랜드하고 트렌치크 공법의 차이점은. 그러면 여러분 도심지 연약지방에, 연약지방에 잘못 파면 어떻게? 붕괴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공사들 보면 그냥 막 팠죠. 경사지다 보니까 유치원이죠. 그냥 들고 판 거야. 거기 보강 좀 해가지고 흙막이 해서. 옆에서 대어주는 게 없으니까 팍 붕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공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번에 터프하기가 너무 힘들어. 연약지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이 넓은 대지 다 힘드니까 이 땅을 한 번에 터프하기 중앙부를 먼저 파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부 터프하기를 먼저 해요. 이걸 중앙부 흙파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흙파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중앙부의 이제 땅을 먼저 파면 전체를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를 파는 거예요. 중앙부 파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내 중앙부 기초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중앙부 기초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여기다가 이 주변부 있죠? 주변부 흙막이를 해가지고, 주변부 흙막이 해가지고, 흙막이 해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가 되면 버팀대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붕괴되지 말라고.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버티면 붕괴가 안 되는데, 못 버티는 거 어떻게 흙막이, 쉽게 겁니다. 땅을 이렇게 파내러 가면요. 뭐에서? 이렇게 흙막이 하면 토압에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못 견디면 어떡해? 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니까 그죠? 터진 거예요. 문제고. 왜냐 하면 그냥 흙이 문제가 없는데 물을 머금고 있죠? 그럼 옆으로 이동할 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건물이 서가 누르면 있죠? 더 가해지는 거예요.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사지 그 공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연약 집안은. 그런데 막 우리나라 안전 불감증 때문에 있죠? 이 정도면 괜찮을까 이렇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씩 붕괴되는 겁니다. 그럼 주변 흙막이를 하고 나서 어떻게? 버팀대를 대는 거예요. 버팀대 대면서 뭐가 됩니까? 주변 흙을, 주변부 흙을 파는 거예요. 주변부 흙 파기를 하는 거예요. 흙 파기 해가지고 주변부 기초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부터 먼저 파는 거다? 이걸 기억하면 돼. 어디부터 먼저 판다? 중앙부를 먼저 파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눠서 파겠다는, 공사를 나눠서 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안 파고. 그러면 충분히 버팀대를 대면서 하니까 흙막이가 붕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일랜드 공법입니다. 아일랜드는 중앙부를 먼저 하고 주민부를 나중에 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트렌치 그 공법이죠. 얘는 원래 트렌치라는 것이 뭔가 하면 남성분들은 잘 합니다. 참호 파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참호를 파야 되죠. 그러면 저기 어디입니까? 옛날에 6.25 전쟁할 때 참호 많이 팠죠. 고지전이라고 하는데 고지 방어한다고 말이죠. 둘레에다 막 파가지고 구덩이 들어가서 무서워서 총만 내놓고 막 쐈다.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도 잘 없다고 하네. 옆에 한 몇 명 죽어버리면 열받아가지고 보고 쏘는 경우 있고 대부분 막 총만 놓고 딱 겁나서 막 이래 쏘는 경우 많았다고 하네. 그러면 이 참호 파다시 도랑 파다시 판 거야. 그럼 얘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트렌치 그 공법은 어디를 먼저 판다? 주변부를 먼저 파는 거야. 얘는 역순, 얘들은 역순이라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변부를 먼저 파는 거예요, 얘는. 주변부 먼저 하는 거예요, 얘가. 그 중앙부를 나중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변부 먼저 파고 주변부 기초하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간단히. 그런데, 그럼 아일랜드는 섬이니까, 이 바다의 중앙에 있잖아요. 섬이. 중앙부터 먼저 파는 거고, 트렌치는 참호처럼 판다. 그러면 고지를 사수해야 되는데 여기다 참호 파놓으면 다 죽어버리죠. 이렇게 참호해놓으면 보통 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든 밑에 몇 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참호를 파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일본 애들이 전쟁할 때 자주 했죠. 방어선 많이 해가지고 땅 속에 파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트렌치 그 공법. 자, 트렌치. 그래서 참호. 자, 그래서, 얘들이 시험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아일랜드하고 트렌치 그 공법. 그리고 오픈 그 공법이 있죠. 자,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자, 흙의 휴식각을, 안식각을 이용해서 파내는 흙의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파내려 가면요, 안 붕괴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흙을 이렇게 파내려 가면 100% 붕괴되죠. 90도로 파내려 갈 수 없으니까 흙의 안식각을 이용해서 붕괴되지 않는 각도로 이렇게 파내려 가면 붕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명심하시, 대지 여유가 많을 때 쓰는 거다, 적을 때 쓰는 거다? 많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도심지 공사하면서 이렇게 파내려 가면서 공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도심지에 쓸 수 없는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흙의 안식각을 우리가 이용해서 파내려 가는 것이 됩니다. 이게 경사면을 이용해서 파내려 가는 게 오픈컷 공법. 그래서 얘는 3번은 이거를 명심하셔. 오픈컷 공법은 이거는 도심지에는 부적합해. 도심지에 이 부적합한 공법이, 부적합한 것이 오픈컷 공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오픈컷 공법 하면요, 뭐 특히 뭐 폭우나 이런 게 쏟아지지 않는 이상 붕괴 위험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탑다운 공법이 있죠. 역구축 공법 해놨어요. 역타 공법. 영어로는 탑다운 공법. 자, 이것이 20회 때 시험이 나왔던 게, 얘는 20회 때 탑다운 공법. 자, 탑다운 공법은, 자, 무엇이 탑다운 공법인가 하면 이것이 탑다운 공법이에요. 간단히만 설명해 줄게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탑다운 공법, 역타 공법. 자, 쉽게 이겁니다. 보통 건물을 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다 어떻게? 불차 흙 파기를 하고 나서 땅을 막 파내려가서 밑에서부터 기초부터 해가지고 지하층 지으면서 위로 올라오죠. 이 기본 원칙인데, 얘는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하겠다는 게, 그러면 탑다운 공법은 지하굴착하고, 지하굴착과 동시에 무엇이다? 상부축조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부구조물하고, 상부구조물하고 지하굴착이죠, 이걸 갖다가 동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축조하겠다는 거면 밑에는 굴착해 놓고 위로 건물 지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보통 하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공사하다 보면요, 어떻게 공사하는가 하면, 한번 보신 분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공사하는가 하면, 건물 지을 때 대표적으로 탑다운 공법을 쓴 데가 최근에 동대구 한성센터를 짓는데, 신세계에서 그 신세계 백화점 지면서 밑에 그 뭐 고속버스하고 막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었습니다. 동대구 옆에. 거기 아마 연면적이 30몇만 정도 될 겁니다. 연면적 30몇만 제곱미터 될 겁니다. 엄청난 규모로 지었습니다. 연면적 30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짓는데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이렇게 건물 지을 때 미리 외부에는 여기, 외부 여기는 지하 연속벽 설치하고, 연속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계가 와가지고 여기 파일을 뚫어요. 꽉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와서 막 기계로 뭐 드릴로, 천공 그 기계가 막 뚫어 들어가요. 뚫어 들어가가지고, 기둥을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 철골로 기둥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나서 이걸 1층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쭉 합니다.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 일부 부분만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다 뭐하는가 하면 바닥판을 다 채워. 그 복공판 아시죠? 이런 거 가지고 바닥판을 다 만들어가지고 일부는 오픈해놔요. 그리고 이렇게 공사해 놓고 나서 그냥 때려 박고 나서 연결하고 바닥판 설치합니다. 이 정도 설치해 놓고 지하 땅 밑에 굴착 들어가고, 그리고 지상은요 건물 지어 나가는 겁니다. 동시에 이걸 탑다운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탑당공법이 된 데가 대표적으로 그 최근에 건축물이 그 건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도 있는데 대규모 건축 대표적인 그것입니다. 그래서 동시 축조해 나간 것이 탑당공법이다. 지상과 지하 굴착과 지상 구조물 동시 축조하는 것이 탑당공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러리월공법은 안정액을 이용해서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 슬러리월공법을 쓴 것이 대표적인 것이 저겁니다. 자 여의도는 뭡니까? 모래가 퇴적된 섬이죠. 내려와서 퇴적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의도 땅을 파면 모래라서 쉽게 붕괴돼요. 그래서 슬러리월공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LG 본사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의도 있잖아요.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트윈, LG 트윈스. 두 개 건물을 지을 때 이 슬러리월공법을 썼습니다. 잘 붕괴되니까 먼저 여기에 이렇게 굴착을 하는데 여기 굴착을 하면 쉽게 붕괴될 거 아닙니까? 땅을 이렇게 파내려가니까 파내려가면 다 붕괴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안정액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흙하고 그걸 같이 만들어가지고 점도를 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넣으면 이 흙이 붕괴 안 되도록 액을 넣으면서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으면서 굴착해 나가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도요 주상복합 건물 지을 때 이걸로 했는데 보통 땅을 막 파고 건물을 짓는데 안 파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 저기는 생진 안 파네 소리만 나고 그래. 내가 그랬죠. 슬러리 월공법을 해서 벤토나이트 용액을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러니까 에이 안 파는데 소리만 나고 그래. 곧 있어봐. 좀 있으면 판다. 지금 외부부터 먼저 설치한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에이 나는 모르겠네. 하나도 안 파는데 이러네. 소리만 나고. 그러면 주변에 건물이 이제 연약지반일 때 많이 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슬러리 월공법은 그거 안정액 꼭체까지 안정액을 사용해서 굴착해서 지중에 연속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슬러리 월공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알아둘 게 이겁니다. 여기에서 자 1번, 2번, 4번, 5번 있죠. 이 다섯 가지 중에 이 네 가지는 뭔가 하면요. 네 가지는 도심지 연약지반에 쓸 수 있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3번만 안 되는 게 오픈 것은. 그래서 혹시나 알아둬야 돼, 이제. 이상하게 제가 옛날에 요 두 가지만 강의할 때는 이것만 냈는데 20회 때 제가 탑당 공법이 앞으로 될 겁니다 해서 해주고 탑당 공법 나왔고요. 이제 오픈 컷 알아두셔야 돼요. 3번. 오픈 컷 공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슬러리 월 공법도 내가 안 그래도 우리 와이프 예를 들어서 자주 해줄 때 지문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공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공법 되게 많아요. 다 하시면 힘들 것 같아서 대표적인 다섯 가지만 해놨습니다. 땅 파는 공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흙막이 사용할 때 주의사항 있죠.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진도를 나가고 나서 이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나 앞에 흙막이 터져가지고 이런 붕괴 사건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반 조사 있죠. 2절에 지반 조사부터는 뭐 잠시 휴식하고 지반 조사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